로커, 성찬그룹 심준석 뛰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하버드대 졸업. 2017년 코스그룹 장녀 한소라와 결혼 후 2019년 이혼. 현재 성찬그룹 미국지사에서 경영실무 수업 중. 성찬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학창시절부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수재로 재벌 2세답지 않은 언행과 다수의 봉사 경력이 밝혀지며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제게 없는 것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심준석은 결혼 생활 중이었어. 한 번에 하고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는 유부남. 어르신은 저 사람을 K라고 불렀어요. K? 들어본 적 있어. 암흑의 세계에서 엄청난 권력으로 마왕처럼 군림하는 놈이라고. 소름 끼치게 잔인하고 기괴한 소시오패스. K가 심준석이라니. 어르신은 심준석의 진짜 얼굴을 안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바른 청년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케이는 모네의 거짓말을 마무리했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일은 케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죠. 아빠! 아빠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이위소가 자기 딸을 죽였다고 믿게 될 거야. 네 핸드폰으로 주소 하나 들어갈 거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떤 곳이야? 성창그룹에서 후원한 곳이니. 그땐 어르신도 담이도 그런 흑막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안심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여기 따뜻한 차 좀 내줄래요? 네, 센터장님. 방담이 학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심준석은 센터에서부터 다미를 따라갔을 거예요. 서울 문화의 숲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내가 미리 만들어놓은 방울이 라방 틀어. 지금껏 본 적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라 모두들 감쪽같이 속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영원히 기억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각나고 말았어요. 담이야, 담이야. 담이가 내 앞에서 죽던 순간이.
좀 살려줘. 날 살려주지 않으면 부수가. 성대야. 그야. 우리 다미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죽었어요. 그게 내가 절대 걔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예요. 시시때때로 그놈의 웃음소리가 떠올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위소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잡아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매튜 정재가 벌써 드러났단 말입니까? 한 놈이 원하는 대로 술래잡기를 시작해야죠. 다야, 여기 신발 있잖아요. 아이씨, 그러지 말고 전화를 해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왠지 느낌이 쎄. 어? 어떻게 저 소리 나요?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면. 지아야. 지아야? 나야, 금나이. 반드시 죽는다. 자살이 아니야. 그럼 정말 K가 죽였단 말이야? K가 저 아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문혜야, 괜찮아? 너 안색이 창백해. 야, 아드모네, 너 뭔가 알고 있지? 어? 너는 지아 자극하는 짓 하지 마. 지아이는 어떻게든 내가 수습할 테니까. 지아 그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리가 없어. 송지아가 K, 당신에 대해서 알아요. 당신이 막아줘요. 내가 모르는 일이 더 있는 거야? 지아가 성창그룹 회장님을 만나겠다 했어요. K가 한 짓을 다 말하겠다고요. 집값게 회장을 왜 만나? 상대는 성찬이야. 죽고 싶어 안 달랐대? 그런다고 사람을 죽여? 저 봐.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목숨을!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뭐해? 얼른 받지 않고. 나야. 걔, 걔 맞아?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 우리 아버지를 화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 형도 알잖아. 정말 회장님이 송지아를 죽였어? 저 하찮은 애를 회장님이 왜... 대답해줘, 케이! 케이! 뭐라고 해? 성창그룹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여기 살인 현장이야! 법리 남긴 흔적 왜 지워!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남긴 경고야. 맞습니다, 경고. 방담이 죽음을 다 지금 덮어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K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경고라고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요. 경찰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요. 심준석이 방담이를 죽인 진범인 걸 알면 이희소도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출 거 아니에요. 경고 메시지 잊었어요? 난 K 손에 죽을 생각 없어요. 죽을 거면 당신들이나 죽어요. 뭐네 말이 맞아. 담이를 죽인 범인을 말하는 순간 우리도 다 송자처럼 죽게 되고 말 거야. 이젠 오롯이 우리가 이희소를 감당해야 돼. 양진모, 솔직하게 말해. 네 놈 걔 딱가리지? 뭐 하는 짓이야? 걔하고 어떻게 하는 사이야? 왜? 안다고 말 안 했어? 애초에 그놈이 범인인 것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뭔 뚱뚱이야? 말해! 당신의 엄지만을 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겠지. 나도 반드시 꼭 살아남고 싶다니까. 아, 좀 제발! 그딴 잡소리는 제발 좀 살아남은 뒤에 합시다.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들 차리세요. 이제는 이휘소뿐만 아니라 성찬도 우리 적이 됐으니까 현재로서 우리한테 남은 동아줄 매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튜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민구혁 알아? 오, 잘 알지? 강기탁 밑에 있던 놈인데 주먹 하나로 중앙판을 접싼 깡패 새끼야. 와, 쓸만해서 데려오고 싶은데 꼼짝도 안 하네. 근데 민도혁은 왜? 그냥 좀 꼴보기가 싫어서. 깜빵에 쳐 넣어버려. 왜? 민도혁이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왜? 우리 진모 많이 컸구나. 감히 나한테 질문이란 것도 하고. 너 옛날에 나한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잖아. 유리야. 형 태백 엔터 사옥 욕심난다 그랬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 형 다 줄게. 그니까 실력 발휘 좀 해봐. 뭐 기왕이면 살인죄 그런 걸로 잘 엮어서 평생 빵에서 썩게 하면 더 좋고. 나중에 민도혁 가족까지 지도세도 모르게 처리해달라던데.
엄청난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K가 이 정도 사이즈까지 일을 벌였겠어요. 민도 여기라. 우리가 언제 팽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 처지에 K의 아킬레스 건 정도는 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철호 같은 개쓰레기랑 어울려. 사람 가려 사귀어야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조동희 차장 목숨 걸고 끈질기게 파헤칠 거야. 총장 씨까지 압수수색 당하면 이휘소 사건도 수면으로 올라올지 몰라. 그럼 결국 너도 당해. 릴렉스, 릴렉스. 아니 왜 형답지 않게 쫄아서 난리야? 찌질하게. 찌질? 내가 널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걱정 말라니까. 남철우는 곧 나올 거야. 알잖아. 피라미는 살려두는 게 내 미덕인 거. 대신 형이 수고 좀 해야겠어. 지금 나도 덮었으라는 얘기야? 야. 와. 네가 지금 그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어? 양진모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민도 얘기를 아주 신경 쓴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지. 왜 그렇게 양아치 새끼 하나를 못 죽여서 한 달인지. 그래서 뭐가 좀 나왔나? 난 예전부터 알았어. 네가 심 회장님 친자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건 전혀 몰랐지 뭐야. 회장님 친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케이, 난 네가 도와줄 거라고 믿어. 그래야 우리 우정이 영원할 테니까. 그지? 어떻게 됐어? K가 보낸 겁니다. 그래? 이건 날 없애고 모든 걸 다 묻어버리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될걸?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K죠. 죽여버릴 거야 K. 다 죽여버릴 거야! 두 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